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건축법 개정안 통과. 야, 이거 시거주 3년. 네. 드디어 말이 많았던. 예. 네. 자, 여러분들 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대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최대 5년, 그 다음에 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그쵸.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가 입주 때 해야 돼요. 네, 최초 입주 가능일. 네. 예, 최초 입주 가능일 때부터 입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전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유예시키겠다라고 얘기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믿고 청약을 바르셨던 분들이라던가 맞죠. 뭐 예. 마음을 많이 졸이셨는데 어찌됐든 실거주 의무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실거주 의무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를 보면 자 볼게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예, 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해야 되는데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를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는 공공주택은 최대 5년, 그 다음에 민간주택은 최대 3년입니다. 네. 예,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를 하고 네.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으면 우리가 입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사용검사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거주 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네. 뭐 1년 살고 그 다음에 2년 살면 네. 그냥 3년 산 걸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많고 많이 많았던 예. 사실 이게 말이 많아야 될 게 아닌데. 그렇죠. 이 3년도 조금 사실 애매하긴 해요. 물론 저 3년을 준 이유가 이제 만약에 잔금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전세에 맞춰서 그걸로 이제 잔금 치른다 가정했을 때 네. 전세를 이렇게 뭐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구하는 시간을 좀 감안해가지고 네. 3년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네. 저 실제로 3년이지만 실제는 2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의 계약 경제 청구권 때문에 아 맞습니다. 이게 걸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실거주일 이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2년 내에는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조금 실제로 2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우리 박찬환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 해주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렇죠.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거든요. 임차인들은. 네. 근데 예, 만약에 이제 이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은 거주를 하지만 네. 2년은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임차인한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2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우리가 그 집주인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깰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죠. 예, 네. 계약갱신을 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2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2년 살고 나는 여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네. 이게 안 하면 또 실거주 의무 위반이니까. 또 네. 위반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아니, 왜 3년이냐, 2+2가 있는데. 그렇죠. 4년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지금,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들한테는 4년을 지금 보장을 해주고. 네. 그렇죠? 네. 4년을 보장을 해줬으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임차인의 보장은 4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네. 그러면, 2년 있다가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깨야 되니까 나는 임대인은 당연히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도 빌어야 돼요. 임대인이 빌어야 만약에 또 이런 경우 있죠. 둘이 협의를 했어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랑 협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 2년 살고 저기 저는 1년 정도는 내가 있다가 들어올 테니까 1년 살고 너 나가라. 이렇게 둘이 협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협의일 뿐이죠.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임차인이 노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정말로 2년 만에 자금 마련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권 받아주되 1년만 살고 나가달라 네. 협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딱 3년 살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집주인은 불리합니다. 그럼요. 임차인은 그 말 듣는 순간 아 네. 칼자루 내가 지었구나. 그럼요. 딱 칼자루 네.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딱 1년 됐을 때 네. 임차인이 저 싫은데요? 이러면 집주인은 난감합니다. 그때 임차인이 나갈 텐데 그냥 못 나가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사비 좋아죠.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네, 때에 따라서는 네. 실제로 2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갱신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저걸 4년 잡는 게 맞아요. 맞죠. 4년 잡되 또 임차인 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년이되 만약 그 시점에 임차인 살고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3년 잡아놓으니까 네. 제가 볼 때 분명 그 문제 생길 거예요. 문제 생기죠. 이거 제가 볼 때 딱 3년째 집주인분들 임차인 못 보내가지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자 4년 동안 살았어요. 네. 임차인이 집 안 보여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본인 사정 아니니까 안 보여주면 집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임차인이 도움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실거주금을 3년 유예 그러니까 뭐 주택법을 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네. 그런데 왜 칼자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거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좋은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임대인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칼자루 정말 임차인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칼자루는. 네. 집주인들 꼼짝 못 합니다. 네. 칼자루는 임차인들이 지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집을 5년, 4년 동안 내가 다른 세입자도 못 주고 또 5%를 지켜서 4년 동안 내가 세입자한테 빌려주는데 네. 빌려주는데 칼자루가 이렇게 돼버리면 임차인들한테 칼자루가 지금 지어진다라는 거죠. 칼자루가. 그리고 어떤 문제도 있냐면요. 제가 3년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 구할 때까지 6개월 걸려요. 네. 그리고 2년 살게 해요. 6개월 남았죠. 2년째 이제 나 살 테니까 나가줘. 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임차인이. 그냥 안 나고 버텨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해도 네. 짧아도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집회까지 네. 8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우는 저 사람 못 맞춰요, 3년을. 네. 그럼 또 집주인은 피해를 보는 거죠. 저 집 팔아야 되는데. LH 했다가. 이게 아마 분명히 3년째 제가 볼 때는 대표님 말씀처럼 아마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죠. 아마 집주인분들, 애모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마이스텐님, 예, 전체 3년 계약은 못 하나요? 하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3년째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버리면 예, 투플러스 투인데 안 나가버리면 이제 애 먹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죠. 나는 예.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안 나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들 계약은요 임대차 계약은 3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 할 수 있고 10년짜리 할 수 예,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협의니까 예, 하루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짜리도 예. 하루짜리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임차인의 권리를.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실거주용을 3년 유예시켜버리면 근데 여기 아까 지금 말씀한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네. 만약에 세입자가 변동이 없을 시에는 네. 이렇게 네. 세입자가 변동이 없을 시에는 세입자의 태거까지 예, 봐주겠다. 예, 예 이런 것만 맞아요. 그냥 하나 집어넣으면 상식 네. 세상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시점에 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 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죠. 이렇게 예. 세상 간단한 거 어거지로 쫓아내고 살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3년 계약이든 1년 계약이든 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럼 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못 열잖아요. 재물손괴니까 바로 네. 제가 들어가니까 네. 소송을 통해가지고 짐을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되게 아쉬운 거죠. 아주 단순하게 법을 만들 때 그냥 앞에 것만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줬다면 그걸 감안한 이런 기간도 정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잡는 거고 4년이 돼 임차인이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살고 있으면 봐주겠다. 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터질 거예요. 네, 뭐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1, 2년 뒤, 뭐 3, 4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상황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전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상당히 강세일 거예요. 예, 거기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제 시장을 보면요. 자, 전제 시장도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수요 줄어듭니다. 그죠? 왜? 아,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어요. 자,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죠. 자, 그러면은 전세를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 네.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네. 상당히 또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임차는 안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나가면 되니까. 예. 근데 안 나가 버텨버리면. 예. 그러니까 카페 라떼는 마리아님. 예, 그럼 만약 전세를 18개월 계약하면 청구가. 이제 그냥 보통 그렇게 계약 안 하죠. 그냥 2 플러스 2예요. 예. 예, 2 플러스 2로 계약하면 됩니다. 네. 예, 2 플러스 2로. 예, 문제는 뭐냐면 예. 2년짜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임차인이 아, 알죠. 임차인들도 아, 이 집은 분양가 상하지 주택이고 네. 이 집주인은 여기 반드시 거주를 해야 돼. 네. 근데 나한테 세를 줬네. 아, 이 집주인 잔금 칠 여력이 없구나. 근데 만약에 2년 만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임차인이 이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그냥 1년 남았는데도 1년 버텨버리면 나 그냥 못 나가. 아 그냥 나 뱃째. 그냥 못 나가 이거 뭘 좀 줘봐. 이러면 이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발생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조금 이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네. 법이라는 게 임차인에 걸린 우리가 임차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리는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임대인의 권리가 계속 지금 침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네.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이 사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작되고 나서 2020년도 7월 달에 네. 그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내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데 네. 사람들이 그걸 방패로 써야 되는데 자꾸 칼로 쓰는 거죠. 서로 악용을 하는 네,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임대인도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깨기 위해서는 네. 깨기 위해서는 실거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거주 안 하더라도 실거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일들이. 네. 그러니까 서로 악용을 하는 거죠. 네. 서로 방패가 아니라 칼로 쓰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3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칼로 쓸 수 있게끔 더 확률을 많이 높여주는 거죠. 예, 방패가 아니라 칼로 쓰게끔 네,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앞으로 이제 3년 뒤에 만약에 적용돼서 막 3, 4년 뒤에 전세 시장이 강세일 때는 상당히 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또 네,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이제 많을 거고 여기저기 아마 뉴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네. 그럼 또 뜯어 고치겠죠. 그렇죠. 아마 그걸 넣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임차인 살고 있다면 네. 그때는 나갈 때까지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3년 이내라는 거는 네. 그래도 임대차 한 번 하는 정도의 그렇죠. 기회는 줄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최초 임차인의 태거일까지 네. 이것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충분히 보완책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